어서오세요. 프리티우먼입니다. 자, 오늘은 꽃김치 사장님한테 김치가 왔어요. 자, 우리 전라도에서 전라도 꽃김치 사장님이죠. 자, 우리 3번입니다. 3번이 자 김장철이라고 제가 김치 자 언니 김치 먹고 싶다 그랬더니 김치를 이렇게 보내주었습니다. 근데 이 스펙이 이렇게 깡깡하게 얼었네. 땅땅 얼었습니다. 지금 잘 얼고 자 이렇게 해서 아무것도 안 넣었네. 그 저기를 바쁘대요. 바빠가고 그 종이도 안 넣고 자 포기김치 제가 포기김치 먹고 싶다 그랬거든요. 그때 이렇게 포기김치를 해서 보냈네요. 자 근데 자 보시면은요. 이렇게 포기김치 이게 5kg입니다. 이렇게 5kg짜리가 하나가 이렇게 오는데요. 깔끔하게 해서 오네요. 자 그리고 보면 이제 국내산 배추를 사용하고요. 소금도 국내산이고요. 전부 다 웬만하면 다 국내산을 사용하고요. 이제 그 맵게 해달라 하신 분 때문에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고춧가루 한 가지만 그게 가끔 이제 그 매운 고춧가루가 그게 들어가는 게 있을 거예요. 청양고추로도 만족을 못 하시는 그 아주 매운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긴 지금 현재 저한테 온 거는 전부 다 그냥 국내산. 다 국내산으로 써 있네요. 그러면서 여기 뭐 새우 젓갈 들어가죠. 멸치 젓갈 들어가고요. 뭐 웬만한 다 그 황태머리 뭐 다시마 다 요런 걸로 해서 육수를 내나 봐요. 자 그래서 자 어저께 담았죠. 11월 22일 날 24년 11월 22일 어저께 담아서 지금 어제 보내서 오늘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해갖고 저한테 보내줬는데요. 아유 제가 지금 좀 더 일찍 왔으면 수육을 삶았을 텐데 수육을 못 삶고요. 이렇게 김치가 왔어요. 그래서 굴만 식자재 여기 저희 옆에 식자재 마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굴만 좀 사갖고 왔습니다. 와 배추 너무 맛있게 생겼어 세상에. 자 올해 처음 먹어보는 김장김치입니다. 저는 동생이 이렇게 김치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 먹는 저는 아직 김장 안 했어요. 저희는 전라도 같은 경우는요 12월 달 정도 중순 거의 진짜 그때 신정언니가 그랬나 크리스마스 때 그때쯤 김장을 합니다. 저희 엄마는. 그러니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젓갈 냄새도 너무 좋아. 맛있게 생겼어. 네. 쪽수도 엄청 들었어요. 그래갖고 배추도 딱 맞게 좋게 이렇게 얇기도 제가 지금 22년도에 동생이 보내준 김치로 김치찌개를 해 먹었어요. 엊그저께 한솥 곰솥으로 끓였는데 김치가 지금 해서 익혀놓은 김치처럼 아삭아삭하고 되게 맛있어요. 그래서 그 오래 두고 먹어도 맛있는 젓가락하고 어서와요. 네 어서오세요. 젓가락하고 아무래도 그 고춧가루 맛으로 좌우를 하는 것 같은데 먹어볼래? 너무 맛있어요. 그래갖고 제 고기를 못 삶았습니다. 고기를 삶았어요. 너무 늦게 왔어요. 김치가 완전 맛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동생이 바빠서요 김치 속도 많이 나가고 한다니까요. 김치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우리 전라도 꽃김치 사장님한테 이제 맵기는 어떻게 조절해 주세요. 저는 젓갈을 뭐 조금 젓갈을 좀 약하게 넣으세요. 그러면 그걸 다 해주시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김치도 요즘 그 입맛에 맞게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아 너무 맛있습니다. 요게 지금 제가 받은 게 5kg짜리니까요. 우리 3번 꽃김치 사장님 잘 먹을게요. 김치 너무 잘 먹을게. 올해 처음 김장김치 먹습니다. 맛있게 잘 먹을게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프리트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